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제2회 품질 경영 기사 실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번이죠. 어느 재료의 인장 강도가 75kg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에 계량 규준 1의 샘플링 검사에서 NO K2.09 값을 얻었어요.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자, 여러 번 같은 문제가 기출되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품질경영 산업기사에서 문제가 또 나왔던 적도 있고요. 2018년도에요. 그리고 우리 교재 내부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한 합격 판정치 엑셀바를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엑셀바는 L 더하기 K 시그마로 계산이 되고 79.18이다. 2번 문제는 다음 데이터를 합격 판정치와 비교해서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시오 되어 있죠. 5개의 데이터가 79부터 해서 76.5까지 있습니다. 다드에서 5로 나누면 평균에 나오겠고, 위에 우리가 엑셀바 79.18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작기 때문에, 커야지 합격인데 작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2번. 내용은, 다음 내용은 ISO 9000 시리즈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 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자, 1번. 고객 요구사항의 불충족, 부적합을 나타내고요.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된 방식, 절차.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정 조치.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요구사항으로 부여되는 범주 또는 순위를 우리가 등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씨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기본 원리 5가지를 하시오. 품질 경영기사 2020년, 자, 1회 문제 12번하고 같습니다. 랜덤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5가지가 있습니다. 뭐,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각색해서 5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5가지 다 외워두면 좋으니까요. 4번, 어떤 강철 주식회사에서 강철판에 10제곱미터당 미세한 구멍을 검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았어요. 샘플군의 크기 N을 10으로 했다. 1번, 해당되는 관리도를 그리고 관리 상태를 파악하라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수에 대한 것이니까, 자, 부적합 수에 대한 것이니까 C 관리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K그룹 20, C그룹, 예, 80이기 때문에 C 다하면 80이 되겠죠, 그죠? K는 20이 되겠고요. 자, C 바는 K분의 N시그마 C가 되어서 4가 되었고요. UCL, 자, C 플러스 3 루트 C바. LCL은 C 마이너스 3 루트 C바로 계산이 되고요. 마이너스 값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UCL, CL, LCL은 나타내지 않아도 되고요. 관리 상태를 판정해 보니까, 자, UCL 안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특별한 배열이 보이지 않아서 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2번 문제가 공정평균 부적합 수가 5.7로 변화했을 때 검출력을 구하시오. 5.7로 되었을 때, 자, UCL 자체가 10이었는데 공정평균 C바가 5.7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정규분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겠고, 1-0.9641이 되어서 0.0359. 자,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 0.03%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만은 소수점 이하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자,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같이 적어도 되고요. 괄호 형태로 나타내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2번 괄호의 관리도에서 연속 20타점을 하였을 때 공정평균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 공정평균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할 확률이니까 P가 조금 전에 보면 0.0359였습니다. 그죠? N이 20이고 X가 0이 되니까 하나도 파악하지 못할 확률이 되니까 자, 우리가 20 콤비네이션 0, 0.0359에서 0, 1-0.0359에서 20. 자, 이렇게 돼서 48.133%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결국 이 말은 뭐냐? 20개를 뽑아서 부적합을 하나도 못 발견할 확률이란 말이죠. 20개를 뽑아서 부적합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을 말합니다. 그죠? 결국은 검출력인데, 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 안에 이제 들어갈 확률. 이것이 0.0359 안에 여기 들어갈 확률이다. 이 말이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저렇게 됩니다. 자, 의미를 잘 이해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계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5%, N이 그룹 100, 스몰 n 이꼬로 10, c 이꼬로 2라면 로트가 합격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항분포, 부하숙분포, 초기화분포로 나타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 2015년 4회 문제 5번하고 같고요. 자, 이항분포로 나타내면은 자, c 콤비네이션 0.05에 0,
자, 0.95의 10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것을 갖다 포화 성분포로 나타내게 되면 0팩토리아, 1팩토리아, 2팩토리아 이렇게 되고, E의 마이너스 M, M의 0승 이런 식으로 M의 자, M의 0승, M의 1에서 M의 2승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고요. 자, 초기화 분포로 가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공식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이 초기화 분포 있잖아요. 그죠? 공식 적는 거. 자, 그렇게 다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여기에 n분의 n 뭐 그다음에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공식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충분하게 맞다라고 해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